오케이, 진짜 간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가 3월 학평 때문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모르겠어요. 강사인지 개그맨인지 바빠 죽겠는데, 대성에서 하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3월 학평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작년 문제 들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풀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든 실수 X 그때 모르겠어요. 17번 삼각형 모르겠어요. 오케이, 28번 문제인데, 숫자보다 알파벳이 좀더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 이거 왜 수학이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 배송맨의 스타일 최초 공개할게. 자, 우리 모른다고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3월 학평을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뭐 살짝만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은 작년에 나왔던 14번 문항인데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렸던 이유가 여기가 문제였어, 여기가. 극대값을 갖는다. 자,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극대값과 극소값 얘기 나오면 그냥 미분을 하지. 미분해서 0인 점을 찾는다고. 특히 여기 문제는 얘를 미분해서 0인 점을 찾아보면 A값이 나와버려. 그리고 답이 없네? 이상하네? 모르겠네? 이런다고. 우리 이러지 말자야. 이러지 말자. 자, 여기 미적은 정확하게 공부한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해설지대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에 대한 제대로 분석이 되면 이제 이런 조건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 거라고. 그지? 그 부분들을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제대로 공부합시다. 여기 문제.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17번 문제도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렵진 않은 문제, 그리고 전형적인 문제. 근데 이런 전형적인 문제를 얘 보자마자, 그냥 내저번이네? 내저번 나왔으니까 우리 넓이 공식 써야겠네? 라고 하지 말고, 또 하나의 목적이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남들이 복잡하게 풀 때에 우리는 빠르게 풀자고. 우리 매번 연습하는 것들이야. 내저번에 반지름인데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저번의 반지름,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있었어. 그지? 빠르게 풀자. 두 번째가 빠르게 풀자. 빠르게. 우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자고. 매번 나오는 유형들은 빠르게 풀자. 마찬가지. 다음 문제도. 자, 18번 문제는, 자, 이게 작년에 3월 달에 나왔던 18번 문제는 해설지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야. 해설지를 풀면 안 되고, 여기 문제는 합성함수고, 그리고 합성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연립을 할 거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거야. 그지? 근데 해설지에는 합성함수를 그렸다고. 자, 우리가 교육청이었으니까 이렇게 풀었겠지만, 절대로 수능에서는 합성함수는 그리지 않는다야. 그리지 않는다. 얘를 그리고 푸는 게 아니라 치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유형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특히나 자주 나오는 유형들은 합성함수의 방정식, 합성함수의 최소는 무조건 치환해서 푼다. 치환해서 풀어내야 한다고. 그러면 해설지의 풀이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풀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 정리들이 이제는 개념 공부 한번 했으니까 그런 유형 정리들을 해서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자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지? 3월 대비해서도, 그리고 6월, 9월 대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알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넘어가야 돼. 분명히 개념들은 다 안다고 해도 문제가 안 풀린다고, 문제가. 그 단계가 넘어가야 돼. 그 단계가 넘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뭔가 문제를 바라보겠다, 분석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는 개념과 문제가 결합이 될 거야. 그런 얘기가 돼야 돼. 마찬가지.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28번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 문제, 뭐 역함수? 뭐 역함수 보면은 또, 아,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그지? 역함수에 대한 적분 문제네. 역함수 적분 문제 마찬가지. 자주 나왔던 유형들이야.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풀겠다, 저렇게 풀겠다, 식으로 풀겠다,
그래프를 풀겠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바로 문제 보자마자, 이 문장을 보자마자 내가 떠올라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 박히면 문제 보자마자 해결이 된다고. 항상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뭐 한 3분 안에 풀려야 되는, 그 남들이 뭐 한 5분이 걸렸어. 내가 5분 걸려서 맞았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이게 3분 이내, 2분 이내, 1분 이내에 빠르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그래야 개념이 문제에 적용되는 단계가 됐다고 보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해야 우리 3월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치? 자, 이게 우리 목적이야. 이제부터 개념 어느 정도 된 친구들 문제풀이 넘어가면서 이것들을 결합을 시키자고. 그리고 3월부터 그걸 대비를 하자고. 그게 선생님이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문제풀이야. 알겠지? 오케이.